호박 식혜 할 때, 호박을 반 갈라서 찜통에 삶아줍니다. 그러면은 씨 빼고, 속만 싹 긁어내면 됩니다. 엄청 쉬워요. 그런 다음에, 보장, 호박 두 통에 보장 세 개, 요거 함께 갈아주면 더 맛있습니다. 그래서 갈기 전에 인증샷 영상 찍고 호박 식혜 만들 겁니다. 그냥 식혜보다 요즘엔 호박 식혜를 호박이 많아서 자주 해 먹습니다. 오늘도 이번엔 맵쌀에다가 맵쌀 한 대에 엿기름 500g에 이렇게 해서 호박 식혜를 만들고 있습니다. 영상 끝. 이렇게 하고 전자전거에다가 넣어놓고 마시면 맛있어요. 호박 식혜. 영상 끝. 호박 식혜 쉽죠? 요거 달일 때요 호박물에 같이 달여주면 되는 거랍니다. 호박 식혜 하는 중입니다. 요게 호박 두 통을, 늙은 호박 두 통하고, 보장 밤호박, 보장 두 통하고, 제가 갈아서, 믹서기로 곱게 갈아서, 걸름망이로 걸러서, 이렇게 준비해 놨습니다. 요거 식혜 물 달일 때 같이 부어주면 되는 것이랍니다. 호박 식혜 엄청 쉽죠? 얼음 동동 띄워가지고 차게 해서 음료수로 마시면 호박 식혜 엄청 맛있답니다. 이렇게 해서 호박 식혜 물 준비해 놨습니다. 영상 끝!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호박 식혜 만들어 먹으면 좋아요. 맛있어요. 맛을 보니까 보장이 들어가서 그런지, 달짝지근하면서도 밥맛도 나면서 맛있습니다. 영상 끝! 호박식혜 해는 중에 이렇게 감주를 할때 생강을 제가 생강 두 쪽을 이렇게 잘게 저며가지고 썰었습니다. 이제 다된것 같습니다. 압력밥솥에 두통 했습니다. 여기에 달일 때 호박물과 함께 달여주면 호박식혜가 되는 것이랍니다. 잘 삭었습니다. 호박식혜 완성입니다. 요거 팔팔 끓이면은 되는 것이랍니다. 들통이로 두통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요렇게 호박식혜를 맛있게 해 먹고 있습니다. 영상 끝! 노란 호박식혜 완성입니다. 들통이로 두통 나왔습니다. 엄청도 쉬워요. 오늘 이번에도 맛있게 먹겠습니다.